오늘 먹거리는 롯데에서 나온 머더스핑거 시리즈의 치즈핑거예요. 100% 순우리쌀로 만들었다고 써있죠? 하는데 네, 이렇게 2200원인데 이 안에 이 과자 작은 거 두 봉지가 들어있고요. 네, 한 봉지 지금 방금 다 털어봤는데 요 정도 양입니다. 치즈쿠키의 그 향이 물씬 나는데요. 저는 요걸 보고요. 와, 까망베르 치즈처럼 치즈 맛이 진하겠다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먹어봤더니 좀 아니에요. 치즈의 고소한 맛보다 달달한 그냥 치즈 향이 들어간 치즈쿠키 같고요. 쌀 때문에 쌀가루 씹힌 맛이 좀 일반 쿠키랑 좀 다르긴 한데 버터링 쿠키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. 많이 실망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한 봉지당 36g에 175kcal고요. 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강에 좋은 과자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. 밍밍한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땡기긴 하네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머더스핑거 롯데에서 나온 치즈쿠키입니다.